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VAR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AR이라는 메소드는 폼 태그에 있는 인풋 타입이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인풋 타입은 이메일일 수도 있고 인풋 타입은 넘버일 수도 있어요. 그 인풋 타입에 고객이 입력한 글, 그 글은 value라는 속성, HTML 속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value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var이라는 메소드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얼라창에 고객이 입력한 value 값을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자, 지금 고객이 글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창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고객이 글을 입력하지 않고 Submit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고창이 뜨게 하는 기능은 HTML5에 새로 생긴 기능으로 Required라는 속성입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폼의 힌트죠.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의 힌트를 제공하는 것도 HTML5에 새로 생긴 건데 Placeholder라는 HTML 속성입니다. 그 기능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경고창으로, 얼라창으로 고객이 입력한 value 값이 뜨도록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디에는요, 폼 태그를 만들었고, 폼 태그에 인풋 태그와 버튼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버튼 태그에 타입은 뭐 버튼이라는 글을 입력하지 않으면 버튼의 기본 값은 타입은 submit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자, placeholder라는 것은 글 상자에 그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required라는 것은 인풋 타입이 필수 항목,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라는 뜻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placeholder와 required는 새로 생긴 HTML5의 기능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이 글을 입력했을 경우에만 경고창으로 고객이 입력한 글이 뜨도록 하려면 if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글을 입력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input밖에 없으니까 input이라고 적을게요. 자, var이라는 메소드는 고객이 입력한 글자가 value라는 값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걸 var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란 뜻이죠. 다운펠을 열자마자 닫으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는 얘기죠. 고객이 글을 입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즉 고객이 글을 입력했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고객이 입력했다면 입력한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얼랏. 자, 고객이 입력한 글자는 var이라는 속성에 그죠? value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입력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누르면 경고창이 뜨는 것은 HTML의 required라는 속성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고객이 입력한 글은 value라는 속성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jQuery에서는 var이라는 메소드로 값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확인 버튼. 예, 이렇게. 자, 오늘은 var이라는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